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 콜센터에서 지금까지 6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해당 콜센터 근무자들은 수도권 전역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나타나 2차 확산 긴장감이 높지만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이 방역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는 언급을 한 지 하루도 안 돼 또 무더기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. 정세균 국무총리는 아직 낙관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. 아시아에 이어 유럽, 중동까지 확산세에 들어서자 WHO가 코로나19의 팬데믹, 즉 세계적 대유행 위협이 매우 현실화됐다고 경고했습니다. 팬데믹 우려에 국제유가 파동까지 겹치면서 세계 증시가 7-8%가량 폭락했습니다. 2008년 금융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비관이 쏟아집니다. 특집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.